안녕하세요. 화이트 페퍼 이인경.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딱 보면 모릅니까? 여우. 여우는 그 집이 여우지 무슨. 아, 제가 여우라고요? 자, 오늘은 사막 여우를 접어볼 건데요. 사막 여우라는 네, 요즘 사막 네, 사막 여우가 아니라 나 여우가 죽었다는 얘기인 줄 알고 발음을 했어요. 사막 아, 사막에 사는 여우가 사막 여우입니까? 네, 요즘 반려동물로도 사막 여우를 많이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죠. 아, 여우를 키워요? 네, 요즘은 오, 희귀 처음 듣는 얘기야.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키울 수 있는 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이쁘게 생겼으니까 뭐 키울 수도 있겠죠? 알죠? 사막 여우가 아, 귀큰거 있잖아요. 그죠? 귀가 크죠? 네. 귀가 또 얇습니다. 귀 얇은 건그 집이죠. 아무튼 오늘 사막 여우의 특징을 잘 이렇게 살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 중 정도 되고요. 하여튼간에 좀 예쁘게 한번 만들어 왔으니까요. 같이 접어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자, 저는 30cm 색종이로 접을 거고요. 지금은 등분을 할 거예요, 먼저. 그래서 8등분, 가로로 8등분, 세로로 8등분, 8등분이요? 이것부터 접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8등분을 하려면 먼저 2등분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색이, 네. 원하는 색이, 저는 지금 뭐, 좀 옅은 색으로 할까 봐요? 그래서 접은 다음에 네. 그죠 뭐 접고 나서 8등분 한 그림을 다음에 그리시든가. 판단하죠. 그래서 8등분은 이렇게 접네, 4등분 하고 이제 4등분이고 왜 사막여우가 네. 귀가 큰지 아세요? 지금 아실려나? 북극여우하고 네, 그 얘기를 사막여우하고 좀 드리려고. 반대잖아요. 극지방이 추운 데 사막여우는 있는 그렇죠. 얘는 여우가? 더우니까 털이 두껍거나 하면 어떻게 열이 좀 발산할 곳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사막여우의 귀가 얇고 털도 아, 가느다란 얇다는 얘기가 얘기예요. 그 얘기였구나. 그렇죠. 그 그리고 넓어야지만이 그 체내에 있는 열을 발산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극지방이 아니 극지방에 있는 여우들은 좀 털이 또 말단부가 두껍고 굉장히 작아요. 귀가 그렇죠. 작죠. 귀가 작죠. 그래서 몸에 있는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식의 그 동물들의 특징들이 좀 달라져요. 그럼요. 사람에 따라서 반경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린 왕자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화를 봤습니다. 만화가 좋습니다. 만화, 생텍쥐벨인가요? 생텍쥐벨의 만화 애니메이션 나온 것도 2015년, 10년에 다 나온 그 만화 애니메이션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막 여우를 만나서 사막 여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요? 예. 예쁘니까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 여우냐? 당연히 딱 보면은 여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여우야, 나랑 친하게 잘 지낼래?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 지금 생각나는 글쎄. 그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우가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해야 할까? 오, 했겠죠. 아니죠.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랑 친구할 수 없어. 그렇게 어린 왕자한테 얘기했거든요. 대단하시네. 난 진짜 그랬더니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는 여우가 나를 좀 길들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 계속 저를 길들이고 계시는 거 아시죠? 무슨 그런 험한 말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요리 같은 세상에 누가 길을 들여요? 참나. 잘, 저를 아주 훈련시키는 잘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거. 오해입니다. 자, 제가 지금 피지 아, 않았습니다. 저 피자 말하잖아요. 저 보세요. 예. 지금 똑같게요. 네. 뭐 노란색이 되겠네요. 저는 노란 여우가 될것 같아요. 겉에색이 이렇게 나오도록. 자,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중심부에 서로 만나게 이렇게 아, 저는 색깔을 덮어봅시다. 좀 연한색으로 적을게요. 너무 짙은색으로는 부위가 보여서 연한색으로 적을게요, 그러면. 버티컬 접기.
자, 이렇게 해서 이색이 이러니까 네, 거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접고 네. 이렇게 놓아주죠? 네네. 네. 자, 이렇게 있는 부분 이렇게 놓고요. 네. 자, 지금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있는 부분을 앞장을 살짝 끌어당겨서 이 선에 맞춰갖고 끌어당겨서 세모로 펼쳐 눌러적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아, 여기를? 네. 여기를 뾰족하게 잡고. 뾰족하게 잡고 펼쳐 눌러줬지. 펼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좌우 같이. 똑같이 하라고 그러죠?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당겨서 끌어당겨주세요. 이렇게까지. 네. 예, 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를 살짝 열어보면 또 주머니가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자, 주머니 있는 부분을 당겨서 또 이렇게 선을 미리 내줍니다. 네, 됐습니다. 이쪽도 같은 방법이겠죠? 끝에가 뾰족해지네요. 네, 뾰족해지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다 올리고 올리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운데를 살짝 열어보세요. 열어서 이 부분은 다시 쌍배접기 아시죠? 쌍배접기 배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맨 끝에 부분과 끝에 부분을 잡고 네. 이렇게 하면 잡아당기면 되나요? 이렇게 네. 네. 잡아당겨서 이렇게 편안하게 네. 눕혀주면 되는 거죠? 네. 편안하게 눕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인데 끝에 부분과 끝에 부분 잡고 네. 가운데 거가 살짝 펴지도록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펴지겠죠? 여기 배 모양 나오죠? 배 네, 모양 네, 나올 때 이렇게 끝에 달려요. 이렇게 해서 네. 얘를 이렇게 콩콩 누르고요. 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배 모양 만들어서 대충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반대쪽도 그래서 만든 다음에 다시 놓고요. 제자리 자,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겠죠? 예. 이렇게 맞춰서 접고 세모 내리고 맞아 접고 네. 또 한번 세모 내리고 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하나, 둘, 끝에 세 개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본 네. 펼쳐 눌러주기 들어가고요. 또 한번 똑같이 한 다음에 얘와 끝에 있는 애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싹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듬어서 편안하게 다시 붙잡고 살짝 잘해주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뭐. 자, 살짝 올려줘. 그렇죠, 올려줘. 요 부분만. 자, 네, 됐죠. 됐습니다. 제자리. 네, 제자리. 됐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이 중심선 있죠. 네, 가운데. 이 중심선 라인은 반 접어 받아 접어주세요. 받아 접고. 자. 밑 변에 맞춰서 지금 요 지금 반 접어 내린 요 네. 부분을 밑 변에 맞춰서 반 통째로. 접고요 통째로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밑 변에 맞춰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통째로 이거에 맞춰서 접어 준 다음에 이렇게 모아 줄 거예요. 둘을 네 그 다음에 접힌 선 모아 줄 거예요. 모아서 자, 오, 이렇게 받아 접죠. 그리고 오, 사실은 같은 방법으로 이 뒤집어서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은 방법이에요. 뒷장도 마찬가지로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이 지금 반대편 이 부분도 같이 윗변에 맞춰서 올려 접어주면 좀 편해요. 그냥 아예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하면 좀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하나 같이 모아요. 이렇게 생겼네요. 네.
자, 이렇게 모으죠. 네. 자,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네. 이 모양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예. 자, 얘를 자, 이거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를 뒤집어서 합쳤죠. 합쳤죠. 예. 자, 그리고 얘를 펼쳐서 얘를 이렇게 된 거를 펼쳐서 이렇게 니은자로. 네, 이렇게 꺾어요. 예. 이렇게 부분을 니은자로 꺾었습니다. 꺾었죠. 예, 꺾었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 위에가 올라와 있으면 네.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 예. 이거 안 내려주세요. 안 들어?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붙여서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밑에가 없거든요. 네, 예. 자, 됐죠. 이게 올라와 있는 걸 이렇게 눌러드려요. 네.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양쪽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자, 제가 지금서부터 꼬리 부분부터 네. 들어갈 거거든요. 네. 자, 꼬리는 여우 꼬리는 보시다시피 좀 약간 긴 듯하면서 좀 이렇게 둥그스러운 부분이 털이 복실복실 그 부분은 이제 좀 굵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우 목도리? 저 여우 목도리 생.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쵸, 동물보호 공부해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렸죠? 네. 올렸다가 이 부분을 좀 살짝 그 이렇게 평행은 아니에요. 평행은 좀 이렇게 평행은 아닌데 살짝 이 부분을 살짝 좀 약간 예. 이렇게 살짝 비틀 거예요. 예. 자, 비트는데 자, 너무 내렸다. 자, 저는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맞추되 그럼 얘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변에 맞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움푹 파인다는 얘기죠? 움푹 파이죠? 네.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지금 뒷부분인데 그냥 뭐 여우꼬리처럼 생겼네요. 뭐 뒷부분으로 가면은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갈게요. 자, 봅니다. 이렇게 한번 접은 다음에 네. 삼각형 윗부분을 내리는데 여기를 내리는 게 아니고 더 내리는 거예요. 네. 더 내리게 되면 여기가 딸려 오겠죠. 딸려 내오는 부분을 이렇게 빗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그걸 그대로 접은 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여우 꼬리처럼 봉축하게 나온다 네. 이 말씀이시죠. 뭐 이렇게 돼도 이렇게 상관없겠죠.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이 부분은 기울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뒷다리입니다. 예. 뒷다리? 자, 뒷다리. 여기 있죠. 양쪽으로 아, 옆에 보냈던 예, 거는 예. 뒷다리. 자, 뒷다리 갑시다. 갈 거예요. 예. 자, 먼저 이 부분에 맞춰서 반 접어 닫고요. 예. 자, 삐죽 나온 뒷다리입니다. 자, 이거 하나. 다시 접고. 여기에 맞춰서 접어 내리고요. 또 한번 접고. 네. 그냥 선대로 접으면 되는 거죠? 네, 선대로 예. 접어 주세요. 자, 저도 한번 접고 또 한번 접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네. 이 선에 맞춰서 접어 내릴게요. 이거죠? 네, 이 선에 네. 맞춰서 두꺼워지죠. 이 선에 맞춰서 아. 이렇게 접습니다. 네. 됐죠? 네. 같은 방법이에요. 이쪽 마찬가지겠죠? 네. 닫고. 닫고 다리가 굉장히 짧아지네요. 짧아지죠. 네. 그렇다고 사망여우가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리가 좀 짧으면 귀여워지죠? 귀여워져요. 그리고 사막여우가 요즘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커도 1.5k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손에, 예, 손에 이렇게 큰 어른 큰 손에는 손에 푹 안겨갖고, 나는 이미지 사진 보고서, 와, 저 한번 접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때 접어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도 예쁘게 나와줬어요. 이 부분을 머리 부분을 둘 건데 네, 예. 일단 선은 표시 선은 굉장히 두꺼운데 그냥 할게요. 예. 표시 선을 낼게요. 그 자, 이 선에 맞춰서 왔다가 제 얘가 이 선에 네. 이 선과 이 선이 나란하듯이 접지만 나란하듯이 접지만 살짝 여기 정도는 한 0.5 0.5 정도 들어갈 거예요. 기울기 상관없죠. 조금 기울기는 좀 달라 있을 거냐 이죠. 목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 뒤로 젖힐 네, 네,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살짝 이렇게 기울기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의 면적 앞 뒷다리 먼저 접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 있는 폭과 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갈게요. 폭과 요 폭과 폭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이쪽 진하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시 지금 선 표시선에 맞춰서
표시했어요. 나란히 되고 약간 기울어집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 열어서 반대쪽으로 보내세요. 반대쪽으로 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삼각형 있죠? 지금 접힌 선에 접힌 선에 맞춰서 쉬어접지? 그쵸, 쉬어접기 하시면 돼요. 쉬어접기 됐죠? 지금 양쪽 귀 좀 팔랑 얇은 팔랑귀 접을 건데요. 지금 얘가 지금 이 귀가 양쪽이 귀가 될 거예요. 귀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의 3분의 1 정도? 여기 지금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거에 2선과 3분의 1선과 2선이에요.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2선. 밑선 밑변에 있는 선과 2선은 그러니까 해서? 약간 평행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2선의 평행이 되는 그 느낌으로 어디요? 다시 한 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 아니죠. 이게 평행이 되려면은 아, 약간 평행은 아닌데 네. 이 하여튼 아까 3분의 1선입니다. 네, 평행이 아닙니다. 네. 평행은 아닌데. 이 점입니다. 네, 이 점. 그러네요. 한 번 해서. 예. 접고요. 접고. 뒷장은 그냥 복사해 주세요. 그냥 한 번 접힌 선이니까 귀 사이즈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귀 사이즈 맞춥니다. 예, 맞습니다. 예. 됐죠? 똑같이 맞췄습니다. 예. 이게 귀예요. 귀가 아주 크죠? 와.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요 선 있죠, 요 선. 네. 이 부분에 맞춰서 한 번. 접으시죠, 똑같이. 오. 뒤쪽. 자, 그럼 앞뒤죠? 예. 앞뒤 네. 자, 접었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열어서 안쪽을 열어서 펼쳐 눌러잡기 해볼게요. 지금 얘가 평평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평평하게. 영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 끝에 뚫고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죠. 네. 아, 귀는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 예. 네. 아무리 귀가 뭐 크다 해서 비율은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 얼굴이 좀 너무 넓은 거예요. 귀요미가 없어요. 귀요미. 귀요미.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약간 볼 선을 좀 줄일 거예요. 자, 이 코 있잖아요. 네. 좀 코가 또 쬐끄맣게 나와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네. 올려 접었다가 자, 이 선에 다시 돌릴게요. 이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넣어서 계단 접기 있죠? 네. 계단 접기. 이 콧 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살짝 0.13mm 정도 안쪽으로 넣어서 조금만 안쪽으로 접고요. 그 다음에 이 코 있는 부분 이 코 네. 있는 부분은 조금만 접어 올릴게요. 뭉툭하지 않게 그래야, 그래야 좀 약간 귀요미 알았죠? 얼마나 예쁘면 그 사막여우를 키우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값이 비싸요? 그럼 이 여우 카페 키우고 하겠어요? 여우가? 모르지 뭐 얼마나 하는지 비싸더라고. 비싸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는 종이를 접어서 때웁니까? 예쁘고 지금 얼굴이 좀 너무 크죠? 네, 넓죠. 자, 이 부분을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아, 같이 아니면은 뒤쪽에서 잡아 당겨갖고 좀 더 줄여도 되겠죠. 이렇게 당겨보세요. 뒤쪽에 당긴다는 것 자체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뒤로 한번 뒤로 접으면 되죠? 접어주세요. 뒤로 접을게요. 뒤로 접어주세요. 뒤로 접는다 말하면 되죠. 똑같이 좌우가 네 좌우 그냥 뒤로 접어서 그냥 어차피 벌어진 부분을 풀로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 각도를 조금만 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각도를 주면은 아니요 제가 혼자 소리 한 겁니다. 네. 각을 좀 약간 주작을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네. 얼굴 부분은 아마 저 그 얼굴 선은 네. 여러분이 내키는 대로 다듬어 보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엽게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귀엽게만 귀 없는 게 아니라 귀엽게. 아, 귀엽게. 자, 이렇게 됐죠. 네.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죠?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세워지긴 하나. 네. 지금 이 발 부분, 이 배 있는 라인을 좀 잡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약간
배고픈 요 같은 그 느낌? 몸을 몸통을 좀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좀 너무 얇게. 두껍잖아요. 예. 이 다리를 잡다 보면 여기가 이게 너무 두꺼워지고 그렇죠? 걸리네요. 윗부 위 요 부분에 맞춰서 그냥 접어 올려 주세요. 네, 예. 안쪽에 삼각형을 네. 접어 올려 줘야 꺾어서 접어 올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편해. 이렇게면 마이가 내가 되겠죠? 네, 됐고. 힘이 세졌다. 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뭐 힘이 세졌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자 아 여기를 얇게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얇게 그래서 몸통을 줄인다는 거죠? 네, 몸통 다리를 가늘게 접어서 네. 접고 몸 그러면 따라가지고 몸통을 좀 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네. 다듬는 부분이라서 다듬는 부분이라서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도 네, 이렇게 곡선이 좀 이렇게 하면 생길 몸통이 수 얇아지죠? 자, 몸통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좀 얇아진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은 다리를 네. 이렇게 반을 꺾어서 얇게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얇게. 그럼 뒷다리도 좀 얇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자, 얇게 해주고 네, 다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뒤쪽 다리도 얇게 반. 자, 이거는 자꾸만 표현하려다 보면 하, 요 부분이 좀 날씬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조이가 너무 두껍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색종이가 양면 30cm 양면 색종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그냥 15cm 색종이 쓰시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아무튼 제가 큰 색종이도 접다 보니까 이 비율 사이즈 이렇게 나왔는데요. 허리를 가늘어지죠. 자, 그리고 지금 머리가 이쪽으로 그냥 저를 보고 있잖아요. 네. 자, 얘를 좀 살짝 좀 돌려서 나 불렀어? 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나 불렀어? 이 느낌. 보이시나요? 네. 저 봐주세요. 네. 저 불렀어요? 네. 저 불렀어요? 이 느낌. 이 느낌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줘야 귀여운 느낌. 앞으로 이렇게 옆을 이렇게 보고 앞에서 볼 때는 살짝 전면이 보이겠고 그렇죠. 머리를 그 부분은 말씀이시죠? 지금 얘가 고정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이 부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 본드 그 목공용 풀로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벌어지는 부분, 이 꼬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걸로 이용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붙여주면은 바로 이런 느낌이 나죠. 눈도 그려주고. 네. 눈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 눈 녀석을 끄세요. 자, 그래서 이 손을 까맣게 치는 게 이쁠 것 같고요. 본드 풀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살짝 귀염이 되네. 아 이런 네. 부분을 이제 풀로 붙이면 더 훨씬 그렇죠. 다리들이 여기도 지금 몇 번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좀 고정시키면 깔끔하게 딱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간접 백지를 쓰지 마세요. 저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풀을 쓰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괜히 손가락이 붙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떨어지지 않게 네. 붙여주면 훨씬 더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재밌는 아주 귀엽고 네. 재밌는 요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접어봐 주세요. 여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